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688번째 시간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 보내주신 이승현 선생님 초음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에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용초사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52기 5기가 이번 주 토요일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주간 6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8차례 진행합니다. 용초사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에 입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초사를 거쳐 나간 선생님들이 이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또 한국 초음파학회의 강사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원 6분이시고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맞은편에 위치한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 선생님께 안내할 증거는 심장 초음파 제29기입니다. 허정근 원장님이 담당하는 심장 초음파 제29기가 10월 21일, 23일, 25일 3일간 5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 심장 초음파 강좌를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 서울 수서의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울 수서의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 사진입니다. 이쪽이 정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뒤쪽으로 오셔가지고 후문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생님께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정례를 모아놓은 송도 초음파 서식지 제1호부터 400호가 들은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우송비를 포함해서 10만 원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USB 신청은 농협 150012-51-21041 김일봉으로 10만 원 계좌에 쳐주시고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9세 여자분입니다. 소화불량, 변비, 온몸 가슴이 답답하고 전신 시약으로 복부 초음파했습니다. 이승현 쌤의 질의는 우측 늑막으로 생각하는 부위에 다량의 액체 저류 소견이 보입니다. 이걸 플루랄 이푸전이로 봐도 될까요? 그리고 액체 안에 고액호 병변이 보이는데 이것이 위축된 폐로 보아야 하느냐, 혹은 종괴로 보아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잠 보시겠습니다. 여기 플루라 이푸전이고 횡경막이 이 부위에 두 개의 고액호, 저액호, 고액호로 보입니다. 플루라 이푸전이 이렇게 에코제닉 머티리얼이 보입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플루라 이퓨전 요번에는 이렇게 삼각형의 트라이앵귤러 쉐이프에 보이고 요거는 이렇게 고액호인데 요거는 아마 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해설해 드립니다. 요렇게 간 실질이 있고 여기 간 포면이 고액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횡경막이죠. 그러면 요 고액호 간포면, 요 고액호 횡경막, 요 사이 소프티슈는 횡경막과 고액 사이 소프티슈입니다. 여기에 흉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앞으로 요렇게 돌출하는 것은 라이트 트라이앵귤러 리가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콜랩스드 렁이 이렇게 고액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고액호는 간실질 냈고, 요 저액호는 횡경막과 간실질 포면 사이 냈고, 요거 바깥에는 여기 횡경막, 요 플루라이퓨전이죠. 플루라이퓨전.
여기에 보이시는 고에코는, 이거 고에코는 트라이앵귤러 리가먼트, 여기에 보이는 고에코는 렁이 클랩스되어 있는 겁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퍼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코스 USB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초음파 검사는 올바른 초음파 검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USB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 초음파 기계 상부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요번에 제가 선생님들 요청에 의해서 이 장기별 초음파 강의, 김일봉 원장 친절한 초음파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USB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USB는 예, 이렇게 열어보시면 제일 간장부터 제16강 이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초음파 강의 USB입니다. 예. 그러면 우선 제가 만든 스캔법 USB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원장 이제 핸즈온 코스 USB죠. USB입니다. 한번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여성 생식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서브 만디블라 에리어입니다. 이쪽이 보시면 여기 서브 만디블라 그랜드죠. 이쪽이 양쪽이었습니다. 예, 갑상선을 열었네요. 여성 생식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 선생님과 같이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트랜스 아브도미널 어프로치, 그렇게 복백을 통해가 보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트랜스 베제널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트랜스 아브도미널 어프로치는 장점은 이 안에 복백을 통해서 보니까 간단한 검사이고, 그리고 이제 골반강에 넓은, 그리고 병변이 이상이 있거나 자세한 것을 돋보기 위해 질이 되겠습니다. 버자이나가 되겠습니다. 버자이나가 되고 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 스캔법, 질환 초음파 두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